첫 번째는 소통을 많이 해라. 옛날 우리 때처럼 너무 쉽게 그냥 공부 잘하니까 그냥 기어나가고 말이야. 응? 속된 말로 나는 연예인 하고 싶고 아이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의대 가, 장검사 해.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아니야. 실수야. 괜찮아. 할 수 있어. 안녕하세요. 사실상 엄마 아빠들이 살아가는 희망이고 무엇인가 이제 기대치나 대리만족이나 기타 등등의 충족감을 주는 게 이제 자식의 성불이죠. 왜 옛말에 이런 게 있잖아.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존속되는 관계가 아니잖아. 세월이 많이 21세기다 보니까 교육의 패턴이나 이런 사고력이나 기본적인 개념이 예전과는 많이 세대 차이가 나죠. 세대라는 것이 한 해 다르고 정말 1년 다르고 5년 다르듯이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지 올바르게 키우고 어떻게 해야 우리 자식이 좋은 길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느냐. 종교적인 개념에서는 명다리를 올려줘라. 그리고 조상을 좀 잘 대접을 해서 그 가시손이 내 자식한테 대물림이 되지 않게끔 해줘라. 이런 거는 스탠다드의 정말 노멀한 답이고 촛불을 켜주든가 때가 되면은 부적을 해주고 시험 볼 때 되면 뭐 합격 부적도 하고 백일기도 천일기도 뭐 이런 식으로 자손들을 위해서 공을 들이는 건 기본이고요. 첫 번째는 소통을 많이 해라. 옛날 우리 때처럼 너무 쉽게 그냥 공부 잘하니까 그냥 기어나가고 말이야. 응? 막 이렇게 막 옛날엔 그런 말들을 많이 썼지만 지금은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신자손도 많이 이제 케어를 해보니까 소통이 중요해. 그리고 사랑한다. 엄마 아들 믿어. 엄마 우리 딸 믿어. 엄마 응원할게. 이 말 한마디에 진짜 울컥합니다. 길게 설명 안 해도 돼. 엄마 믿어? 우리 아들 사랑해? 이러면은 그거 한 단어로 모든 것들이 묻혀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소통을 했잖아. 뭐가 불만이고 뭐가 아픔이고 내가 학교 생활이 어떻고 나는 속된 말로 나는 연예인 하고 싶고 아이돌 하고 싶은데 엄마는 의대 가, 장검사 해. 이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자손이 재능에 뭐가 있는지 파악이 안 되고 무조건 의사, 엄마 병원 차려줄게. 우리 애가 음악을 좋아하든 게임을 좋아하든 요즘은 게임도 엄연한 직업이에요. 또 게임을 개발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라는 새로운 신종 파트가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파트의 직업이 생겼는데 그냥 나랏밥만 먹어야 되고 간지만 나야 되고 그러지 마. 그렇게 해서 아이가 좋아하고 재능이 있는 거 빨리 파악하고 학벌에 연연해 하지 말자. 우리 이제 일본 밉지만 가까운 나라입니다. 일본만 봐도 엔지니어링이 엄청난 대접을 받는 국가적인 성향이 있잖아요. 박사학위를 따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고 이 사람의 실력, 인성 이런 걸 따지듯이 저희 나라도 그러한 추세로 점점 바뀌니까 이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거를 빨리 알아내면 가장 빛나는 재능이 용광로에서 불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멋있는 삶은 돈 잘 버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함을 누리면 돈이 그냥 따라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엄마 아빠가 빨리 꿈을 깼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거기에 걸맞는 체계적인 우리 애가 가수가 되고 싶어 시키니까 어느 정도 노래도 해. 트레이닝 받고 춤도 배우고 뭔가 인생의 딜을 한번 딱 해줄 수 있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해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아니야. 실수야.
그러면서 다시 깨닫고 보충을 하고 더 공부를 받고 이렇게 걸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엄마가 하는 말이 지 애비 닮아갖고 저놈의 새끼 저거 아무렇게나 하고 저 새끼 저거 씨앗놈의 새끼 저 돼지놈의 새끼 막 이러는 엄마도 있고 엄마 실망했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같은 의미야. 좀 고급진 거랑 너무 이제 토속적인 거랑 차이일 뿐이지. 그때 괜찮아. 할수 있어. 실수하고 그러면서 다시 채워진다. 용기를 주는 그런 모습들이 내 자식한테 영원한 내 편. 엄마는 영원히 우리 딸 편이야. 영원히 우리 아들 편이야. 이 말이 그 어떤 기도의 힘보다도 제일 큰 힘을 발휘하고 그 다음에 종교는 인간한테 교리를 주면서 인성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을 주니까 교회에 가시든 절에 가시든 성당에 가시든 무속을 믿으시든 그 믿음에서 진짜 뜨거움으로 기도를 하시면 하늘이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냥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데 왜 이런지. 꽃님들, 저도 열심히 우리 수양 자손들을 위해서 명딸을 받은 내 자손들을 위해서 끝없는 뜨거운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힘내시고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멋진 부모가 되어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